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지어스 투두 백업을 이용해서 응급복구 USB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급복구 USB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용도는 사용하던 윈도우가 실행이 안 돼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윈도우 실행이 안 되면 이지어스 투두 백업 프로그램도 실행을 못 하니까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응급복구 USB가 있으면 복구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윈도우와 모든 프로그램을 새로운 저장 장치로 복사하고 싶을 때입니다. 새로운 저장 장치에 윈도우와 드라이버, 그리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려면 최소 반나절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응급복구 USB가 있으면 5분에서 10분 만에 작업을 끝낼 수 있어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윈도우와 응용 프로그램들은 복사만 한다고 해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원본을 이용해서 설치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이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원본 설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은 저장 장치를 만든 회사에서 제공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데다 백업 전문 프로그램보다 성능과 안정성이 약간 부족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윈도우 실행이 안 되거나 디스크를 복사하기 위해서 응급복구 USB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자,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지어스 투두 백업을 실행하시고 왼쪽 메뉴들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응급복구 디스크 생성이란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ISO 파일의 저장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값은 바탕화면이고요. 한번 쓰고 버릴 거니까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무료 버전은 디스크 복제를 할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윈도우 10 복원은 무료 버전도 가능하니까 디스크 복제가 필요하신 분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만들기를 클릭할게요. 완료됐고요. 바탕화면에 이렇게 ISO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파일과 루퍼스를 이용해서 응급복구 디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고 구글 홈페이지에서 루퍼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RUFUS. 자, 그리고 첫 번째 게시물을 클릭해 줍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하다 보면 다운로드란 항목이 나타나요. 자, 저는 포터블 버전을 받아오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요. 저는 얘도 한번 쓰고 버릴 거니까 바탕화면에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고 나서 얘를 클릭하고요. 장치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USB 메모리를 꽂아주세요. USB가 인식되고 나면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다운로드했던 ISO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윈도우 10을 설치하실 때 UE 파일로 설치하신 분은 GPT를 선택해 주시고요. CSM 방식으로 선택하신 분은 MBR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항목에 따라서 오른쪽 옵션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제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조금 기다리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완료됐습니다. 응급복구 USB 제작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혹시 백업 파일이 손실될 경우에 대비해서 로컬 디스크에 저장한 윈도우 백업 파일을 USB 메모리에도 복사해 두시면 좋습니다. USB 응급 디스크를 이용한 복구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